책도 썼고 번역도 하고. 요거는 제가 번역한 훌륭한. 요거는 한 거는 훌륭한 교사인데 훌륭한 엄마는 이렇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결국 리더십입니다. 그러니까 어디 제가 강의를 갔더니 여기 플랜카드 붙여놨어. 학부모였어.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.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게 자랑이냐고. 자랑이 될 수는 없죠. 자꾸 배워야 돼.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신 유독 그냥 탁월한 선택하신 인생 공짜로 되는 게 없어. 독하게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. 이시영 박사 그런 거. 이렇게 제가 상품으로 주신 거 같은데 중학교에도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절반절반 있었고 제 첫 책들은 이런 책들이고 오늘 받으신 게 학부모 상담 책 있죠? 거기 2장 오늘 어머님들이 그 중에서 1장부터 보시죠. 2장부터 보시면 제가 그동안 학부모님 연수를 13년 동안 했어요. 13년 동안 해온 내용들을 2장에다가 이제 담았습니다. 네, 이론적인 얘기 한 줄도 없어요.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바뀔 거다. 세상이 바뀔 거다.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2장, 그쵸? 2장이 몇 쪽? 61쪽. 네, 61쪽. 61쪽. 60쪽 여기를 보시고 공감칭 사실 저 이 자녀에게 70쪽 자녀에게 칭찬할 것이 별로 없다고요? 이게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. 근데 우리 애는 뭘 잘하지 도대체?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 이것을 애가 우리 애가 왜 우울해 보이지? 이럴 때, 그럴 때 칭찬이 보약이다. 근데 오늘 강의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의 고민은 뭐냐면 칭찬할 게 없어. 아니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이야.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노하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85쪽 85쪽은 이러면서 야단치는 거고 야단. 우리가 칭찬하라고 야단쳐야 될 때 칭찬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야단을 제대로 쳐야 되거든요. 그때 우리 제대로 야단치는 법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노하우 그 다음에 92쪽에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뭐냐? 아, 퀴즈 상품 드리는 퀴즈. 이런 상품 드릴게요. 자녀에게 세금 물리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증여 금액은 모두 몇 천? 몇 억? 5천만 원? 노티하셨어. 아니, 야,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? 열심히다. 축하드려요. 박수 주세요. 와, 5천이야, 5천. 아니, 바닷가에 가셔서 그런 거 쓰고 계시라고. 네. 아유, 재밌다고. 바닷가 쇼? 네, 옵니다, 이게.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야. 5천만 원. 근데 부부간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? 7천만 원. 네? 7천. 찍어? 7천. 네? 또 한천 정말. 1억. 네. 부부간에 6억까지. 6억. 자, 비슷하니까.
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. 6억. 근데 제가 이제 큰애가 9월에 결혼해요. 그러다 보니까 상속, 증여, 이거 계속 간식한, 걔가 빈털터리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디딤돌이 있으면 좀 나니까.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된 거예요. 5천까지는. 근데 그것도 주변에 또 물어봤지. 얘 부전에 물어봐야 되죠. 그 모임 있을 때 물어봤더니 우리 교사 출신 모임들이 있거든. 5천 줬다는 분도 있고 1억 5천까지 줬다는 분도 있어. 그 정도야. 저도 그 안에 어디서 결정 좀 했는데.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평생을 살고서 자식에게 물려줄 때 돈 뭐 5천에서 1억 5천 이 사이 그게 전부일까? 라는 그 회의감? 그것 말고는 없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요즘 마음이 먹는 게 내 삶을 유산시켜주세요. 내 나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. 이런 당돌한 생각을.